보통 풍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대형 장미입니다. 재료는 그린 한 개와 핑크 네 개를 준비했습니다. 바람을 끝까지 넣어줍니다. 8cm 정도 남은 정도까지 빼줍니다. 지금처럼 두 개를 더 준비합니다. 세 개를 준비했고요. 이제 세 개를 함께 엮어 가겠습니다. 35cm 정도 되는 자리에서 꼬아줍니다. 한 개 더 꼬아줍니다. 두 개를 엮어줍니다. 다른 하나에서는 30cm 정도 방울을 꼬아줍니다. 엮여 있는 자리에 함께 꼬아줍니다. 30cm 방울이 중심을 기준으로 다섯 가닥을 펼쳐놓은 모양입니다. 새로운 거를 바람을 불어줍니다. 한 정도만 불었습니다. 35cm 방울의 주입과 함께 묶어줍니다. 자리에 꼬질꼬기 방울을 만들어줄 건데요. 작은 방울을 먼저 하나 꼬고, 그 다음에 꼬아줍니다. 146이나 660은 풍선의 두께가 굵어서 방울을 꼬거나 꼬질꼬기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기서 꼬질꼬기 하는 동작을 보여드립니다. 그립이 지어있는 자리를 손을 받쳐주고요. 그 다음에 꼬아준 풍선을 한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당겨준 상태에서 풍선이 살짝 비틀어지면서 말려 들어가게 해주면서 꼬아줍니다. 10cm 정도의 방울을 꼬았습니다. 있는 가닥에서 방울을 만들어주는데요. 지금 여기 35cm 정도 방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방울이 약간 좀 더 긴 느낌으로 한 40cm 방울로 만들어줍니다. 함께 잠궈줍니다. 잠근 자리에 다시 꼬질꼬기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옆에 가닥에서 또 방울을 만들어주는데요. 옆에 40cm 방울보다 약간 긴 방울로 한 45 정도 방울을 생각하고 꼬아줍니다. 당근 자리에 있는 가닥에서 10cm 방울을 하나 꼬아줍니다. 잠궈주면 됩니다. 당근 자리에 꼬질꼬기 방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바닥에서 40cm 정도 방울을 만들어줍니다. 잠겨있는 가닥에서 10cm 방울을 만들고 함께 잠가줍니다. 자리에서 10cm 방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다음 남은 한 가닥 주입구와 함께 잠가줍니다. 10cm 방울을 만들고 처음 꼬질꼬기 자리에 잠궈줍니다. 처음 꼬질꼬기 자리에서 옆으로 하나씩 이동하면서 다섯 포인트를 모두 연결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닥을 이용해서 옆으로 한 선씩 둘러주는 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세 가닥에서 우선 좌측에 있는 부분에 꼬질꼬기 3개 중에 중간에 있는 가닥이고요. 주입구로 연결한 자리에 걸어주겠습니다. 바람을 끝으로 쭉 밀어서 끝에서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방울을 걸어서 잠궈줍니다. 지금 걸어준 가닥 옆에 있는 가닥에서 한 자리 건너뛰어 꼬집어 보기 자리에 걸어줍니다. 충분히 바람을 뒤로 밀어서 늘려줍니다. 끝에 꼬리를 이용해서 걸어주면 됩니다. 지금 잠근 가닥 옆에 있는 나머지 가닥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 건너뛰어 꼬집어보기 자리에 걸어줍니다. 끈이 늘려주고 꼬리를 이용해서 걸어줍니다. 660을 새로 하나 더 걸어줍니다. 매듭을 짓기 전에 바람을 충분히 빼줍니다. 수입구를 가운데 포인트 부분에 연결해 줍니다. 지금 보면 꼬집어 꼬기가 없는 두 자리 두 가닥 사이로 살짝 끼워줍니다. 위쪽 라인을 불러주는 과정입니다. 끼운 상태에서 위쪽을 둘러줍니다. 위쪽을 둘러준 다음에 꼬집어 꼬기 자리에 꼬리를 걸어주면 됩니다. 앞미 꼭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660 그림을 이용해서 꽃대를 연결해주면 완성됩니다. 네, 끝에 약 5cm 정도 남기고 그렇습니다. 꽃대에 힘을 줘서 자연스러운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하단 부분 꼬인 자리에 주입구를 이용해서 걸어주면 꽃받침 꽃이 고정될 수 있도록 5인치 그린을 이용해서 꽃 플러스를 만들어줍니다. 대한 장미가 완성됐습니다.